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저는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각도기님을 모시고 거의 뭐 생 라이브입니다. 시차 적응 되셨습니까? 아니 뭐 멀리 안 갔으니까요. 아 멀리 네. 안 가셨습니까?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집 떠나니까 한국이 제일 좋으시던가요? 많이 덥더라고요. 여름을 먼저 가서 체험한 느낌?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네. 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없는 동안 한국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예. 돌아와서 내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좀 흔들리거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고 돌아오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파란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예. 저희 아내가 당신 오니까 주가가 또 많이 났으나? 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 각도이 휴가 가면 장 오르고 그런다더니 이번에는 세진 않았지만 또 아니 근데 제가 아마 맞춰가는 걸 수도 있어요. 마음 편하게 갔다 오려고. 아. 일단 네. 어쨌든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며칠 동안 이제 안 보고 계셨는데 그러면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 6월달부터 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각도기님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5월달도 이미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 치열하게 약세론자들하고 강세론자들하고 한판 붙는 시장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세론자이기도 하지만 여건들은 약세론을 추가하기에는 작년도에 너무 약세론의 그 근거들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러긴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되는 3분기부터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잠깐 떨어지면서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삼성전자를 싸게 갖고 왔는 애들은 외국인 애들이 싸게 갖고 왔네.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뉴스 그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7만 전자 되기 전에 다 팔았다 막 이러면서 나 바본가 봐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옛날 9만 원 갈 때 그렇게 원하던 5만 원대가 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 이게 투자라는 게 참 사람 심리의 문제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은 기관 투자 뭐 기관이 개관이고 뭐 공매도를 치고 막 그런다지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 공매도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요. 완전 외국인들은 놀이터고요. 기관들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관들이 그동안에 오래된 그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을 못 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고 여기까지 또 왔구나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완전 각개전투 내팔 내가 흔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좀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현직 애널리스트가 공매도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SNS 글 올렸다가 삭제시키고 그게 뉴스 네. 기사로 됐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보면 그런 그렇지. 기관들은 다 저렇고 나는 아니면 우리끼리 개인끼리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어떤 특정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그런 것들로 가서 그냥 나만 잘해야지. 네.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굳어진 것 같거든요. 뭐 어찌됐든 증권회사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들의 역량은 뛰어나고 앞으로도 개인들 중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 많을 거고요. 실제로 현재도 투자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 개인들이 시세 만드는 거다. 이런 거는 이거 일반 그 큰 소리나 그런 게 만드는 게 아니다. 지금 시세 만드는 게 좀 이상하다. 기관이 만들 수 있는 시세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건 이제 훈련된 개인들은 그렇게 되는데 훈련되지 않은 개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이게 또 특별히 이제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한국인들이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심리가 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감정법이라는 게 있죠. 네. 마음이 이제 한번 동하면 불같이 이제 확 갔다가 네. 또 식으면 너무나 냉정하게 돌아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정말 안 좋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역발상할 수 있음 그리고 남들이 패닉할 때 아닐 수 있음, 과열할 때 또 반대 포지션에 있을 수 있음, 그 다음에 냉정하게 현장을 내 마음과 다를 분리시켜서 냉정하게 현실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음, 내 마음과 괴리시킬 수 있음, 뭐 이런 그 투자의 기본적인 그 심리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어렵죠. 예, 그래서 개인들 중에 훈련받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것들이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숫자적으로 많은 일반 개인들은 여기 들어오면 계속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을
하자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실력이나 보여주는 것들이 좀 저조하고 그렇죠. 또 뭐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것 같고 우리 개인들은 그냥 진짜 개미? 총알바지? 아니면 수수료 먹는? 뭐 약간 내는 그런 존재들밖에 생각이 안 드니 못 믿겠어서 못 맡기겠고 내가 하려 그러니 내 마음은 계속 뭐예요? 심리는 계속 흔들리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 가서 부탁이나 맡기고 싶은데 기관에 근데 또 믿을 만한 곳은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종목 살 때 장기로 사시고 또 장기로 파시고 남의 얘기, 정보, 귀에 들어온 내 정보 하나도 믿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게 좋은 기업들이 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나누어서 사셔서 좀 길게 끌고 가는 방법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주식 100주가 있어요. 네. 그럼 나누어서 팔아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팔아라 그런 분도 있는데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3분의 1 팔고 내일 3분의 1 팔고 그 다음날 3분의 1 팔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 주씩 파세요. 100주를 한 주씩 파세요. 네, 그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아마도 사는 것도 뭐 사는 것도 나눠서 그렇게 아주 누적적으로 긴 기간을 거쳐서 나눠서 또 파는 것도 누적적으로 긴 기간에 나눠서 좋은 기업들을 그렇게 하는 게 해보시면 그게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개인들은 좀 이렇게 본인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회사들 진짜 길게 사서 진짜 길게 나누어서 파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 마음 바뀌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일 거군요. 그럼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현장하고 내 마음이 바뀐 그 기록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성장이 한번 발동될 겁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도기님 보면 성공의 경험이 한번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감이 됐어요. 한번 성공을 해보면 그게 발판이 돼서 또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또 저 같은 부류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성공이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이 한 번의 성공을 잘 지켜서 알뜰살뜰 이제 잘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게 사업이든 주식이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성공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성향이 이런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만나서 성공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원전을 꺼내놓고 나머지 기업 나머지를 그 기업하고 계속 가보시든가 안 팔고 원전만 꺼내서 예 수익 난 거니까 뭐 그렇게 해 보시던가 아니면 사실은 수많은 기업들이 일어섰다 엎어졌다 일어섰다 엎어졌다 성장하다가 멈췄다가 또 성장하다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그렇게 하기에 좋은 나라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10년 차트를 보면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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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그 흐름을 보면서 투자했다가 빼냈다 그 기업을 다시 투자했다 빼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기업 하나만 붙잡고 그냥 타이밍만 잡고 늘어지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랄까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건데 처음에는 나를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도 일부는 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또 자기를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으면 그럼 그 패턴하고 비슷한 내가 왜 성공했는지 분석해서 그 패턴하고 비슷한 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긴 해요. 네네네. 주식이 어렵기도 어렵고 또 때로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고 계시는 각도기님은 주변에서 아드님이나 따님이 아빠 주식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하라 그러실 겁니까? 저는 사실 하라고 돈도 지어줬죠.
관심이 없어 애들이 안 할 뿐이지. 그 결국 제가 막 결국 이걸 해야 돼 억지로 밀어붙이는 정도인데 사실 그 장사의 이야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사실 저도 똑같아요. 장사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사업. 와, 저거를 하는 용기들은 정말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거나 무모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기업 분석을 해보고 기업 투자를 해보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기진애를 쓰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다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또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영향을 끄집어내고 소위 말하는 저는 그래서 기업이 일종의 집단지성의 영향을 잘 끌어내면 성공적인 기업이 되고 그걸 못하면 어려운 기업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상장되고 거래되는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성공을 한 기업들이에요. 상장할 때까지는 성장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직접 장사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성공을 거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작업이에요. 투자가 어렵지만 장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제가 보기에.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장사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장사면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적게 버는 분도 있고 있는데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말에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뭐 일반적인 직장 생활로 얘기하면 주말에 일하면 뭐 1.5배든 그러니까 수당을 더 주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일하면 야간 수당도 더 주고. 근데 자영업자는 빨간 날에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는 거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이렇게 크게 많이 버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주말에 보통 애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내가 장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각도기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이라는 것들을 했잖아요. 하고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이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라임 사태가 터져서 사모펀드가 터졌어요. 뭐 최근에 또 뭐 불법이지만 또 1인이 또 뉴스에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며칠 전에 제사에서 만났는데 또 이제 그래 뭐 각독인지 각상준인지 뭐 이때까지는 잘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 네 돈은 네가 꼭 쥐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많은 신분들이 보시면서 그래 각독인님 뭐 돈 맡기고 이렇게 하면 운영을 해주신다 그러시는데 그런 일인과 이번에 뭐 있었던 라덕현이죠 그 사람의 그런 일임 그런 차이점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지 현업에 계시는 분이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실 때 어머님이 네 돈은 네가 꼭 쥐고 있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 돈 자기가 꼭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그 수탁기관하고 수탁관하고 운용기관하고 분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분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 계좌의 지배력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어야 돼요. 넣고 싶을 때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요게 있어야 되고요. 운용은 저쪽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넣고 빼고를 못하면 그건 내 계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태를 보면 계좌를 맡긴 게 아니라 계좌의 주인권까지 주권까지 넘겨줬잖아요. 핸드폰까지. 그럼 출금을 사실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끌었다는 건 그런 작업은 실제로는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점점 넓어지고 그랬다는 건 물론 폰지지 어떨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한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용자도 하다가 잘 될 때야 기분 좋게 잘할 수 있지만 뭔가 꼬였을 때 이상한 생각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좀 분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의 권한이 나한테 있어서 예를 들어 해제할 수도 있고 추가에 납입할 수도 있고 출금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도록 하셔야 사고가 안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만 나는 계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어느 나라거나 수익이 나다가 떨어지다 수익이 나다 떨어지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언제나 수익을 내게 만들겠다는 헤지 펀드들 올해 미국에서 수익률이 한 자릿수 아래입니다. 낮은 한 자릿수예요. 그러면
그건 올해 같은 경우는 돈 벌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깨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수술을 또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이너스는 안 나고 대신에 플러스를 항상 내. 그리고 잘 벌 땐 잘 벌고 못 벌 땐 못 벌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좌 운용이라는 게 항상 수익이 나고 이거 100% 된다는 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사실은 운용할 때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21년도 중반부터 참 21년도 초반까지 20년부터 21년도 아 21년도 정확하게는 3월 중순부터 20년 3월 중순부터 21년도 한 9월까지는 파죽지세로 좋았죠. 너무 신났죠. 세상에 다 잘 것 같았고 꼬마 빌딩 보러 다녔잖아요. 강남에 뭐 그 유행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장사할 필요가 있어.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리는데 그러나 이제 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하는 건데 누가 뭐 이거 항상 이거 잘 될 수 있어 이거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왜 그걸 믿냐면 뇌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믿어주면 뇌가 편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자동차 살 때도 연구하고 냉장고 살 때도 연구하고 장사할 때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거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자금을 투자할 때는 냅다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보통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 너만 알고 있어. 우리끼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기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식으로 점조직처럼 이루어진 것 같던데 그러면 각도기님은 어떤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일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그 뭐지 본인이 운영을 하는 혹시 그런 성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하면서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혹시 이번 계기로 해서 전화하셔서 나 못 믿겠으니까 계좌 해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고객님은 안 계신지 네 일단 그 두 번째부터 답을 드리면 신기하게도 저희가 유튜브를 해서 그런가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예, 그것과 연관되어서 못 믿겠다고 하신 분 한 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좀 큰 회사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성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제가 보니까 그 직업적으로 남한테 좀 막 그렇게 분화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섹터가 나눠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맡기실 때도 흔쾌하게 맡겨요. 왜냐하면 내 전문 분야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맡겨요. 예, 그러니까 권한의 위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성향적으로 자기가 차라리 직접 하시는 게 좋은데 직접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실 성향이 있는 분들은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맡겨도 못 믿고 직접 해도 결과가 별로. 보통 의사분들이 그런 성향이 아니요. 의사분들은 제 경험상은 의외로 잘 넘겨요. 왜냐면 분업이 잘 돼. 예예.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안과, 너는 이비인후과, 너는 치과, 너는 외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의원도 많잖아. 동네 가면 전문의 안 따시고 그냥. 그건 내과예요. 그건 내과. 수술은 잘 안 하잖아. 수술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화가 되어서 자기 영역 아닌 건 자기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고,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위임하고 일부 자기가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위탁을 해도 딱 사업가 분들은 어떤 식이 되냐면, 그래, 내가 너한테 한번 맡겨서 너 잘하는지 한번 볼 거야. 그래도 잘하면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못하면 여지없어요. 이분들 칼라같이 잘라요. 이런 성향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좀, 잘나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들. 우리 좀 문제예요. 대학교 교수님.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믿지를 못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아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 영역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영역 아닌 거를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맡기질 못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이제 반도체 주식이 막 알아가잖아. 그러면서 하이닉스 주식을 보고 다들 그래요. 적자난다는 저 회사가 정말 이익을 많이 냈던 그 주식 고점에 비해서 한 20% 내외 정도 이제까지 올라 11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와, 이걸 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이런 것들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이클이 정말로 내가 납득
납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또 네. 크게 움직인다. 네. 사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다 땡겨왔다. 네. 뭐 솔직히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2차전지나 지금 하인 히스 주가나 크게 다른 건 뭐가 있는 건가? 네네네. 뭐 25년 땡기는 거는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25년 땡기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그거는 조금 과열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저건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명품 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예. 백화점. 근데 요즘은 없는데 명품 런 할 때는 그걸 사면 내가 그걸 비싸게 리세일할 수 있어요. 재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 런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전 리셀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아침 6시에 문을 여는데 그 6시일지 6시 10분일지 모르는데 그때 뭔가 상품이 나고 요거는 잡기만 하면은 두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네. 그럼 그걸 6시에 딱 가서 기다릴까요? 그 전부터 가서.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전날부터 가서 기다릴 거예요. 네, 그렇죠. 텐트 쳐놓고 기다리고. 예, 그 가격이 비싸다면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졌죠. 근데 이번에 빨라진 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엔비디아가 완전히 1조 달러가 가는 그 미친 가격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AI가 될까 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정말로 나와. 우리 50%나 증가하고 TSMC 4나노에 우리 풀캐파로 돌려달라고 엄청나게 주문했어. 라고 이렇게 그 내용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뉴스들이.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긴가민가 하다가 되는구나 하니까 딱 테슬라 막 올라올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AI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와 이거 선점하고 이거 하면 이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할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실제화 될지 모르겠지만 상상력을 동원할 때 그때 주가 제일 크게 뜁니다.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 이번에 그런 거고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을 한 7할 정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수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쁠 거고요. 실제로 3분기까지도 적자가 해소될지 없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좀 덜 땡겼어요. 아직까지 덜 땡겼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상상력이 2800이나 넘어가면 사람들이 생각하겠구나. 외국인들 그 상상력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싼 값에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싼 값에 걔네들이 미래상,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 사고 나서 나중에 우리나라 부정론으로 봤던 사람이 다시 이걸 재구매 할 때 불꽃이 빵 튀겠구나. 삼정전자 또 9만원에 사야죠 뭐. 또 그렇게 될까 좀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럼 제가 엔비디아를 어제 한 주를 407달러에 팔았거든요. 잘한 건가요? 뭐 신고가 내서 팔았으면 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이제 우리 이영수 IT신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생성형 AI를 훈련시켜서 키워야 돼요. 훈련시켜서 키우려면은 수많은 GPU 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작품으로 나오려면 몇 년 걸려요. 사실은 Chat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이건 오랜 기간 훈련을 시킨 애들이에요. 네네. 이미. 네네. 그러니까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다른 데 아플사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또 GPU 셋을 엄청나게 가져가서 훈련을 해야 돼서 지금부터 앞으로 얼마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땡겼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떼돈을 벌면 다른 회사들 그럼요. 들어와요. 경쟁은 반드시 격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많으면 예를 들어 마진 30%나 그렇게 노다지를 누가 가만 냅둬요. 반드시 다른 팀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이후의 세상을 모른다. 3개월도 모른다. 어떻게 하냐. 근데 5년이나 땡겨?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돈 많이 남는 사람 사업이면 가만 안 있어. 누가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당장은 이 기대감이 이제 그 발현이 되는 거고 미국은 좀 세게 발현됐고 좀 과하게 좀 발현되는데 이게 쇼커버링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여기서 못 잡았으니까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 생각 외국인들은. 근데 게다가 가격도 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몰라 지금. 좀 안타깝죠. 5년을 땡겨오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이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각도기님은 반도체 주식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어떤 게 잘 나갈지 몰라서 네. 한 네다섯 가지 종목은 이제 골라서 담아 놓으신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더 앞으로를 위해서 더 담으려고 하시는 그런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네. 반도체를 좀 덜 담은 것 같아서 좀 아쉽죠.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담아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좀 더 담았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만약 이제 조정이 한번 세게 중간에 이루어지면 그때 고민을 해볼 겁니다. 이 반도체 주식이 어떤 걸 더 담을 거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전자 섹터가 적진 않아요. 예, 딱 반도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유사한 영역에 있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이제 시차는 있을 수 있고 걔는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비중이 적진 않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골고루 섹터별로도 분야 좀 비중을 좀 가른 편이니까 네. 전기전자 반도체는 뭐 일정 수준 갖고 가야 되는 게 답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오래 쉬었어요. 한번 오래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엔터 주식은 네. 이제 시작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 다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뭐 가까우신 분이 계시니까 뭐 현장의 얘기도 우리 저희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으시고 이럴 것 같은데 각도기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뭐 전 세계 K-팝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는 초창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미 뭐 진짜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린 5년 정도는 땡겨온 가격인가요? 네. 그 국내 시장만 보면 이미 다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시장 보면 더 이상 오를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해외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건데 저번 이번에 태국 가서는 한국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너무 시골에 계셨던 건 아니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마사지만 받아서 그런가 명상음악만 나오던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산업적으로는 초기가 맞는 것 같고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좀 땡겨왔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적 재산권이라고 표현되는 IP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갖고 있어요. IP를 생성하는 플랫폼이에요. 넷플릭스가 딱 그런 거잖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그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인 거예요.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익에 못 쫓아오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한 3, 4년 뒤를 생각해 보면 3, 4년 뒤에 모르긴 하겠으나 지금의 흐름이라면 이게 이제 2, 3년 된 흐름이 아니거든요. 5년, 10년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JIP 같은 경우도 미국 진출하려고 그렇게 그 소녀시대 원더걸스입니다. 아 원더걸스. 아, 네. 소녀시대는 SM이고. 아 네 죄송합니다. 원더걸스 노바디 노바디 그거. 남의 집에 잘못 데리고 왔으면 난리 났어요. 네, 그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대로 못 자리 잡았고 했었는데 그게 저는 그 과정들 모두 응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근데 주가적으로는 참 좋은데 이게 좀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워낙 사고를 이렇게 그 손실 당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손실 안 당하고 투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밑공간이 열려있고 윗공간이 열려있는 걸 잘 안 해요. 엔터는 위에 공간도 열려있는 건 확실한데 밑에도 너무 많이 열려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못한 건데 좀 실수인 것 같죠. 성장하는 게. 안 오를 때는 왜 안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뜨기 전에도 분명히 엔터 주 괜찮은 그때도 것 같다. 싸지는 않았어요. 그때부터 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PBR 0.3, PR 0.5 뭐 이런 거에서 부지기수가 있는데 이게 싸지. 저거는 뭐 싸진 않잖아. 이렇게 된 거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문물을 이제 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싼 거, 구닥다리 뭐 이런 그거 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말로는 제가 저는 전기차 포지션이 제일 커요. 포지션 중에 전기차 포지션이 제일 큽니다. 전기차 무조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담을 것도 전기차 관련 주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래 뭐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드웨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파워에 대해서 좀 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옛날에 많이 당해서 그래요. 상장했는데 이런 애들 어떻게 믿어? 막 이랬던 건데 그 지금 이제 엔터의 그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역량이 대단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건 뭐 그러니까 저런 대접을 그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말을 하셨고 누구보다 잘 해결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셨고 뭐 사실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또 요즘 나온 얘기는 저게 해결되고 나면 한번 충격이 올 것이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네. 좋다. 네. 실업률도 좋고 네. 그래서 네. 요즘은 6월 달에 금리를 한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가 뭐 한 70% 정도까지. 물론, 뭐, 네. 패드워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그래, 뭐, 이제는 좋은 일만, 금리는 안 오르고, 뭐, 부채한도 협상도 잘 해결됐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하반기를 쭉 갈 것 같았는데, 뭐, 해결되고 나니까 출렁거릴 수도 있다 네. 그러고, 또, 금리를 한번 더 올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각도기님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계속 흔들겠죠. 그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5월달 금리 올리면서 이걸 계속 흔들 거다. 그런데 네. 이제 금리를 이번 문구별다를 봐서는 6월달에 동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맞고요. 동결하고 나서도 그렇게 흔들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믿을 것이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요소는 굉장히 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토마스 바퀸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으면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게 기업들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줄도록 만들어야만 기업들이 가격을 못 올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꺾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기준금리가 사람들이 돈 쓰는데 영향을 그렇게 주느냐가 고민인 거예요, 미국은. 그게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변동금리라서 우리는 바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3.5%만 돼도 지금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5% 올렸어 봐. 우리는 진짜 완전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소비 경기들은. 근데 미국은 옛날에 다 받았던 뭐 2%짜리, 2%대 그,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거 뭐 안 갚고 그냥 가면 되니까 그게 격차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좀 해석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분이 좀 있고 금리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근데 6월달에 올리면 시장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고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더 웃기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제가 아침 방송을 못했는데 거기 사실 내용이 핵심이 이거예요. 채권시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리고 떨어질 거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등등등 해서 좀 밀렸다가 근데 또 그렇게 봐요. 근데 주식시장은 금리를 이제 안 올릴 거야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네. 또 지금 금융시장에서 금리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서로 완전히 이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그 딴 동네를 서로 보기 때문에 경제라는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이게 만약에 어딘가를 쏠렸을 때 한쪽은 되게 타격을 많이 입겠구나. 한쪽이 타격을 많이 입었을 때 어떤 충격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안 당해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되게 애매한 상황은 채권과 주식시장이 완전히 딴 동네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네. 거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그 지난번에 아침 방송에서 자 이거 정말 좋은 때 왔습니다. 예. 아,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금리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정도에 오면 만족하고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럼요. 예, 그런데. 환율에서 환율은 분명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원화 보유자 입장에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 아닌 것 같고요. 있는 달러로 하는 거. 네, 있는 달러로 가는 건 오케이고 그다음에 굳이 10년물로 가격 차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캐리나 다 따먹어라. 5%면 얼마나 좋으냐. 달러 갖고 있는 분은 그냥 들고 있지 말고 그거 투자해서 달러 캐리를 다 따먹어라. 금은 확실히 온스당 2,000불에서 확실히 눌리죠. 네. 맞죠. 네.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금 좀 정리 좀 하고 2,000불 넘을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서 2,000불 넘으면 좀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던데. 네. 그리고 만약 주식시장이 세게 올라가면 금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체제가 생긴 거니까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하방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죠. 하방으로, 아니, 더 나빠질 이슈가 점점 줄어드는데 하방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제는 악재의 중첩에서부터 악재가 자꾸 소멸되어 가는 쪽으로 가는데 시장은 그대로 그 악재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나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 그 증시각도기 카페에도 누가 이제 링크를 올려놓으셨던데 사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은 구조적인 저성장에 이미 빠져 들어왔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대화 타협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어서 해결하기가 힘들다. 뭐 하느니 금리를 뭐 조금 올리든 아니면 좀 내리든 이렇게 돈 풀고 이런 것들은 큰 충격이 왔을 때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지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1.4% 때 아니면 그보다 그 밑 1.2%까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장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면 우리가 결국 1번처럼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들면 결국 주식시장은 길게 봤을 때 좋을 게 없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그래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성장을 못 하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어? 그래서 차라리 이제 상장을 다시 한다는 일본 주식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요즘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주식도 네 그렇고 미국 주식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창용 총재가 할 말을 했다고 생각 할 필요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합의제 민주주의잖아요. 서로 간에 뭐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가 너무 없이 서로 남들 보면 되게 웃길 거예요.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왜 맨날 싸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요즘엔 더 이상 안 오르지 않습니다만 위기를 당한 국가들을 거의 대부분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그냥 오른 게 아니라 거대한 레버리지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회사가 성장 그 나라의 성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정체에 빠지거나 후퇴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레버리지가 많으면 안 돼요. 네. 레버리지가 불을 일으켜주는 거긴 한데 레버리지가 잘못돼서 스텝 꼬여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도 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레버리지를 눌렀어야 돼요. 더 빨리. 그걸 못 눌렀어. 그러면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좀 큰 회사,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은 오히려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도 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 미국 똑같잖아요. 미국도 빅테크는 더 좋고 중소기업은 지금 그렇죠. 어렵잖아요. 아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제가 요즘 보면서 그래 헤어스타일도 비슷한 밧데리 아저씨랑 우리 각도기님이랑도 사이좋게 지내면 물론 각도기님은 가만히 계시고 거기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같은데 주님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뭐 힘드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아니 뭐 사실은 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 만나서 그냥 얘기나 하고 하고 싶다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이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모른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보고 뭐 2차전지를 저는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다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쭉 올랐다 빠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결국 전 다치는 게 싫거든 사람들이 다치면 시장을 떠나고 여기다 치를 떨고 나가고 저는 뭐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미래가 다 녹아버리는 사람들도 조차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주식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사업과 주식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이 논리의 단순함이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거구나 이번에 체험을 했고 논리가 단순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근데
투자는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논리의 단순함이랑 이런 거죠.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이다. 네. 이런 논리의 단순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뭐 15억대 차가 있는데 지금 1억 5천 대도 안 됐어요. 아직 10배 더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주가도 10배 성장해야 돼. 산업이 10배 성장할 수는 있지만 주가가 10배 성장하는 다른 얘기예요. 전혀. 예. 자꾸 땡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땡겼고 막 5년 이걸 땡겼는데 앞으로 또 얼마 그 사이에 이게 만약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면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올 것이고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이면 뭐 다 성장하고 나서 성적표를 보니까 현재 주가가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하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 어쩔 거며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각도기님 말씀하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마라탕집이 잘 된다고 나도 마라탕집 하나 해야지 라고 해서 체인점 하나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 되면 진짜 순식간 한 6개월에 한 두세 개가 옆에 더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솔직히 뭐 분식점 정도 하면 마라탕집으로 간판 바꿔서 또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다 참여하겠죠. 네, 요즘 그렇죠. 뭐 알루미늄 뭐 이렇게 얇게 만드는 회사도 우리도 2차전지 주다 그러고 다 2차전지 주로 가니까 이제 각동이님께서는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근데 그것도 너무 강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종교처럼 그렇게 뭐 믿습니까? 뭐 날 믿지 않으면 다 나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버핏이 그렇게 추앙받는 거는 오랜 동안 그 결을 시켰는데 그 결이 맞았다나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버핏을 사회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투자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 수준까지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대단한 얘기할 게 없고 우리들의 모든 투자자들의 스승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 보면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빛 같은 경우는 다 익은 열매만 따는 사람이지 아니 씨를 뿌려갖고 일어나게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인수한 기업을 원칙에 따라서 인수하고 그것들이 꾸준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돈놀이 안 하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놀이 안 해요. 절대 회사를 사고 파는 이런 거 안 해요. 뭐 레버리지 바이아웃 이런 거 잘 안 하고 연속적으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줘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훌륭한 영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절대 그런 것도 잘 안 할 사람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없는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전기차가 뭐 예를 들면 10대 중에 3대가 팔린다고 하면 7대는 지금도 내연기관이 팔리잖아요. 네. 이 차들이 팔리고 나면 최소 10년 아니면 20년 동안 굴러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정유 산업, 석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될 것이다, 사장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석탄이 쓰이는 거 보면 석유가 발견됐지만 그렇게 쉽게 석유의 시대가 끝날 것 같지는 그래서 버핏도 정유 회사에 또 이제 투자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분명히 전기차의 시대가 오겠지만 반대로 저같이 이제 방금 생각을 해서 정유 회사나 이런 회사를 꾸준하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독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먼 거 한 얘기했습니다. 석유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주로 써야 된다. 연료를 쓰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사업은 영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사업은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이 사업은 계속 될 거고 그러나 이제 가솔린이라든가 이제 자동차 연료 쪽과 그다음에 발전 쪽에서는 계속 줄어드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아직 특이점을 못 지났다는 건 전기차가 특이점을 지나는 순간 확연하게 바뀔 거고 그건 지금 중국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중국의 1년 전기차 생산량이 700만 대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한 해에 한 달에 지금 한 6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그런 이런 식으로 따지면 700만 대 훨씬 넘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침투율이 30%가량 되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세계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잡아갖고 이렇게 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도 성심성의껏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시차 적응 다 하시고 더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해서 각도기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들이도 좀 하시고 여유 있는 시간 가지시면서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